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궁금증은 고대로부터 내려왔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5분 세계사에서는 학계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흐름으로 인간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250만 년 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 세계사에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고대 인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나 하는 1차적인 궁금증은 지금 시대의 먹방하고도 연관되어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라스코 동굴벽화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굴 안에 그려져 있는 라스코 벽화는 약 2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후기 구석기 시대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행위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먹는 것을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지금처럼 돈을 주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2만 년 전인 최초의 인류는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다녔어야 되는데요. 사냥을 하는 그 순간에는 부상당하는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은 무사히 사냥을 하면서 다치지 않기를, 오늘은 무사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죽지 않기를.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람들은 기원하기 시작했고 기원한 마음을 담아 벽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사냥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린 것이 라스코 벽화 동굴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1940년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 작은 도시에서 역사적인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4명의 젊은이와 이 개가 새로운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고요. 탐사를 떠난 젊은이들은 이 작은 도시에서 한 터널을 발견했고 그 터널에는 벽에 수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터널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벽에는 선명한 색채의 그림들이 있었고 그리 오래돼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프랑스 당국으로 연락을 했고 전문가인 앙리 브루이유가 도착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 이 벽화는 실로 놀라울 정도였고 그것은 이제까지 발견한 동굴 벽화 중에서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장 우수한 그야말로 레전드 벽화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석기 시대에는 문화 따위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 라스코 벽화의 동굴은 구석기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먹는 행위 이외에도 문화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기 시대 사람들 또한 돌멩이를 깎아서 짐승을 잡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대인들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의 문화 재능을 나타내곤 했었죠. 한때 악마의 게임이라고 불리우던 디아블로2에서는 스토니필드에서 캐넨스톤이라는 돌들이 발견됩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이 돌들은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를 오마주한 것인데요. 스톤헨지는 디아블로2 이외에도 많은 작품, 많은 게임에서 사랑을 받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스톤헨지는 독특한 거성문화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돌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내려와서 만들어왔다는 설과 마녀들이 사람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스톤헨지란 것은 거대한 돌들이 원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돌들은 30톤에서 50톤, 길이는 7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톤헨지가 영국에서 발견된 거성문화라면은 동아시아에서도 거성문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거대한 문화라고 한다면 보통 중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거성문화만큼은 바로 한국에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잘 알고 계시는 고인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과 강화도, 전라남도 화순 등지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국사 교과서에서도 너무 많이 봤었죠?
다시 스톤헨지로 돌아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톤헨지를 연구한 한 천문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돌들은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낮이 가장 길고 밤이 짧은 하진 날에 돌들의 가운데에 서서 북동쪽 돌을 쳐다보면 두 개의 돌 사이로 정확하게 태양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톤헨지를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3000년 전쯤부터 1200년 동안 기나긴 세월을 걸쳐 이 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30톤에서 50톤이나 되는 수십 톤이 되는 이 돌들을 어떻게 이동시켰을까요? 아이언맨이 나타나서 해결해줬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피라미드의 수수께끼와 같이 아직도 궁금증에 쌓여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의견은 나무를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 돌을 이동시켰다는 설입니다. 하지만 50톤이나 되는 이 돌들을 정말로 옮겨 쓸 수 있었을지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이 남습니다. 스톤헨지의 용도 역시 베일에 쌓여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하늘에 재물을 바친다는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지만 그 또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결론으로 내려졌고 최근 주목받는 설은 죽은 자를 위한 성역이었다고 합니다. 스톤헨지 북동쪽에는 돌들이 아닌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스톤헨지가 아닌 우드헨지라고 합니다. 스톤헨지에 비해서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스톤헨지는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우드헨지는 산자를 위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우드헨지와 스톤헨지를 오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추측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영국 솔즈베리 평원에 있는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